네, 그럼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의류주 준비를 하셨는데, 자, 미국 증시에서 유통주, 의류주, 그야말로 대폭등을 했네요. 네, 대폭등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끝이 이제 소비주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미국 주식이 테크주만 조정받고 있지, 지금 방산주 날아가고 있고요. 푸틴이 한마디 할 때마다 날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되면 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데는 날아가고요. 록히드 마틴 회사를 비롯해서 12개사를 모아놓고 지금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초음속 무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초음속 무기 개발되면 사드가 무력화되거든요. 너무 빨라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이미 현지에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뒤지고 있죠, 지금. 미국이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다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가가 급등해서 쉐브론 저런 거 다 날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민간 쪽에서는 의류랑 신발, 백화점주 지금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은 상한가가 없죠. 노드스트롬 네.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루에 37.82%가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리고 이게 무슨 저기도 아니에요. 무슨 잡주도 아니고 메이시스랑 노드스트롬 미국의 초상류 백화점입니다. 영국의 헤로 백화점처럼 그런 초상류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있고 할인마켓도 운영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의 강자죠.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의 강자인 유통업체들이 급등했다는 거. 메이시스도 6.81 급등했지만 노드스트롬이 너무 급등한 나머지 거기에 가려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는 건 이제 오프라인의 끝에 왔다는 거죠. 이제 마스크 다 벗고 그때 말한 대로 하와이주 빼고 전부 다 마스크 벗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롬 폭등하고 로키 브랜즈라고 지금 로키를 비롯해서 여러 브랜즈 운영하는 신발 의류 업체의 이 주가가 26.59%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통주, 의류주, 백화점주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걸로 봤을 때 이미 호텔, 여행주, 그냥 익스피디아, 메리어트닷컴, 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힐튼 이런 것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이 이미 나왔었죠.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더더욱 이 소비주는 급등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미국인이 가가지고 거기에 상륙해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의 삶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백화점을 나가고 신발을 사고 옷을 입고 가서 월트 디즈니, 지금 디즈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다 없어져서 디즈니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에. 그래서 디즈니랜드 놀러 가고 솜사탕 먹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주식에 열심히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유통과 의류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이어받지 않을까 하시면서 의류주를 준비하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FNF가 좀 돋보이고 있죠. 네, 그냥 FNF 투자하면 됩니다. 그냥 이상한 거 투자하지 말고. 1992년에 설립된 의류 브랜드고요. 1997년에 MLB, 2012년에 디스커버리를 들여왔죠. 이거 두 개가 성공을 터뜨리면서 지금 FNF를 이끄시는 분은 삼성 출판사의 그 CEO, 창업자 분의 아드님 중에 차남이세요. 그 장남이 삼성 출판사 하시고 차남이 FNF 하시는 거죠. 이분은 삼성 출판사랑 예전, 삼성 출판사가 예전에 FNF랑 합병되어 있을 때 그 아트박스에서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셔서 거기서 실력을 쌓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패션 쪽으로 전환하신 거고 그 뒤에 MLB 디스커버리 발굴하셔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고요. MLB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면 이게 원래 그 중국 사람들이 MCM 엄청 좋아합니다. 면세점 잘 될 때 가보면은 화장품은 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랑 아모레 퍼시픽에 가서 있고 저기 옷은 전부 다 MCM하고 구찌가 서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인들이 화려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MCM 찡박힌 그 백 있죠. 저희 앞에 저 뒤에 따라가다가 그 뒤에 앞에 중국인이 뒤로 꽁무니 빼는 바람에 얼굴에 찡박힐 뻔했습니다. 저 MCM 찡박힌 백 그거 왜 인기 있었냐면 이민호 씨가 중국에서는 코 큰 사람이 제일 잘생겼다고 해서 이민호 씨가 제일 저기예요. 한류스타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꼽히는데 이민호 씨한테 MCM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이민호 씨가 공항 갈 때마다 MCM 그 스타일 있죠. 검은색 주로 블랙에다가 약간 그 반짝반짝한 나일론 소재 그 옷에다가 그 찡박힌 백 그거 메고 다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MCM이 압도적인 1위인데 그걸 제친 게 MLB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깨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거를 깬 거죠. MLB가 면세점으로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MLB가 중국에서 사면은 중국에서 현지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면은 면세점에서 사는 가격보다 20% 정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싹쓸이를 해갔죠. 그래서 MCM을 이겨버린 거예요.
구찌는 이제 명품 라인이니까 따로 빼고. 근데 구찌도 보면은 다 화려하게 바뀌었잖아요. 그 중국인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느닷없이. 디자이너 바뀌면서 갑자기 용 그려놓고 뱀 그려놓고 신발에 구찌 신발에 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중국인들이 인기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구찌는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MLB가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 오프라인에서 성장하게 된 계기가 MCM을 제친 거. 이민호 씨가 기점이 되었고요. 2012년도 디스커버리. 이것도 대히트를 쳤죠. 그 다음에 대응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노스페이스를 비롯해가지고 디스커버리가 전부 다 겨울 패딩으로 롱 패딩으로 떴는데 이거 인기가 돌고 도기 때문에 다 쇼 패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추워지는 게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아웃도어들 다 망했잖아요. 다 축소되고. 그때 디스커버리는 아까 그 아트박스에서 경험을 쌓으셨던 그 분이 어떻게 하셨냐. 아, 이거 롱 패딩 안 팔리면 끝난다, 우리 재고. 빨리 신발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서 터트린 게 어글리 슈즈로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 패딩은 겨울에만 입을 수 있어요. 여름에 패딩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발은 사계절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글리 슈즈라고 밑창이 막 지저분하게 공룡 발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신발로 바꿔가지고 남들은 계속 롱패딩 재고 쌓아놓고 있다가 아웃도어 다 망하는 사이에 디스커버리는 어글리 슈즈로 한 단계 더 나가버렸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신화가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MLB 디스커버리 두 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제 신규 브랜드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한 거죠. 2018년에 듀베티카. 그래서 이 몽클레어 그 디자이너, 그 CEO 출신 분이 나와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 MLB랑 디스커버리랑은 다른 더 높은 라인을 추구했기 때문에 듀베티카를 지금 들여온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 엔젤스를 론칭했죠. 자체 브랜드예요. 보통 이제 라이센스를 들여와서 잘 키웠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이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면 그 연장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FNF가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에 그 어떤 가능성이 높지만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이센스는 네. 수수료를 내야 되고. 자체 브랜드가 좋죠. 그래서 스트레치 엔젤스를 론칭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스트레치 엔젤스를 요런 걸 잘하죠. 수우파가 인기가 있으니까 얼른 갔다가 수우파에다가 MLB랑 스트레치 엔젤스를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댄서들이 전부 다 MLB 옷에다가 다 스트레치 엔젤스 호보백 메고 나와가지고. 그쵸? 제시가 호보백 제시가 좀 있잖아요. 여기 글래머 스타잖아요. 근데 글래머 스타인데 딱 호보백 귀여운 거 딱 하나 드니까 또 그 완판된 거예요, 또. 호보백은 이거 축 처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샤넬이나 이런 거 보면 딱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딱 그 라인이 있잖아요. 윤곽이. 윤곽이 없기 때문에 호보백은 축축 처진단 말이에요. 축축 처지는 걸 호보백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거같이 생겼어요. 우리 포춘 쿠키가처럼 생긴 거, 그 호보백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치 엔젤스가 호보백을 여기다가 수우파에 납품을 하면서 협찬을 하면서 또 여기 자체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완전 확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왜 이 미국에 휠라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큐시네트는 주가가 잘 가는데 휠라 홀딩스는 왜 이러고 있을까? 봤더니 휠라 홀딩스는 또 같은 의류 업종인데 역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 2021년도 12월 달에 휠라 홀딩스가 완전히 영업이익이 저기 됐어요.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이게 휠라 홀딩스가 2021년 3월 달 1836억, 1738억, 1103억 나오다가 240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휠라 홀딩스는 이렇게 돼서 주가가 여기 처박혀 있거든요. 9만 원짜리가 3만 5천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FNF는 위로 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차별성이 나오는 거예요. 휠라 홀딩스는 원래 나이키랑 리복 이런 거 아디다스 이런 거는 어떤 같은 라인인데 휠라의 어떤 뭔가 그게 없어요. 특별한 뭐가 없잖아요. 뭐 이걸 BTS를 모델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BTS의 파워가 워낙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휠라 모델로 아무리 해봐야 휠라가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왜냐면 네. 굳이 비슷하게 생겼는 딱 봤는데 신발이 비슷한데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신지 휠라를 굳이 신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휠라는 떨어졌다. 대신에 저기 FNF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그쵸? 이 FNF만의 어떤 디자인하고 컨셉이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겨낸 거고, 그래서 이 FNF는 실적이 폭발했다. 실적이 폭발했고요. 지금 9월 달까지만 나와 있는데, 2020년 6월 달에 553억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분기, 3분기를 보면은 3,434억에 1,185억 나왔거든요. 그리고 12월 달께 안 나와 있는데, 4분기께.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분기 최대 매출액
영업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6.9% 상승해서 디스커버리 매출액이 분기당 2,094억 원 역대 최고 실적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1위가 노스페이스인데 노스페이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 수 이번 연도에 800개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제 면세점 라인에서 이미 MCM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면세점이 막혀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또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면세점에서 인지도가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20%를 더 주고 사도 면세점이 막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접점을 800개로 늘리면 지금 한 500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800개로 늘리면 접점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FNF의 성장이 엄청나게 그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FNF를 하는 것이 지금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류업종이 뜬다고 하면은 그냥 FNF를 사시면 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의류업종은 FNF를 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테일러메이드를 인수를 했죠? 네. 지금 아까 전에 그 말한 거 보여드리면 아쿠시네트홀딩스를 휠라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시네트홀딩스는 지금 주가가 뭐 2021년도, 22년도 들어서 조금 빠졌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골프 열풍이 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이라고 해서 뭐 사이클, 등산, 골프 이런 것들이 떴거든요. 실내 스포츠가 죽고. 근데 아쿠시네트홀딩스가 이렇게 가는데 휠라홀딩스가 안 간 것은 골프 쪽에서는 아쿠시네트홀딩스가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았는데 그쪽 휠라 그 브랜드가 안 된 거예요. 자체 브랜드가. 그러면은 자체 브랜드가 안 된 부분에서 FNF는 자체 브랜드가 잘 됐잖아요. 물론 라이센스를 갖고 온 거지만 MLB 디스커버리가 잘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잘 됐어요. 근데 FNF랑 휠라홀딩스의 공통점은 골프 용품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건 똑같아요. 근데 네. 휠라홀딩스도 거기까지는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휠라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선 똑같은데 휠라홀딩스는 아쿠시네트홀딩스를 갖고 있고 FNF는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테일러메이드, 그다음에 휠라홀딩스가 갖고 있던 아쿠시네트, 그다음에 캘러웨이 이렇게 해서 이게 세계 3대 그 골프 용품 회사거든요. 캘러웨이 골프도 상장되어 있죠, 이렇게. 캘러웨이 골프, 아쿠시네트홀딩스, 그다음에 FNF의 테일러메이드. 그래서 이제 세계 3대 용품 업체를 우리나라 FNF가 테일러메이드 갖고 왔고 휠라홀딩스가 아쿠시네트홀딩스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의류업체가 세계 3대 골프 용품 중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제. 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골프 용품 회사의 저기 주가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류업체가 상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센트로이드 P라는 이 지금 중간급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가. 여기서 중간급 정도 되는 엔젤 투자사랑 FNF랑 같이 힘을 합쳤어요. FNF는 SI로 들어갔어요. FI는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서 돈만 되는 회사고 SI는 그 어떤 그 전략적 그 컨셉을 이해하고 브랜드 컨셉을 같이 여기해야 돼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FNF를 선택한 거예요. FNF가 의류회사로서 업력도 많고 이러니까 테일러메이드를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SI 전략적 투자자로 센트로이드 PE랑 함께 테일러메이드를 1조 9,513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NF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MLB 디스커버리가 지금 성공을 거뒀죠. 그다음에 듀베티카라는 이 어떤 고급 패딩 라인이 있고 거기다가 테일러메이드라는 세계 3대 골프 용품 회사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오게 됐어요. 이게 진용이 엄청 막강하죠, 지금. 그리고 중국이 지금 MLB로 이제 MCM을 이겼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이 MLB는 캐주얼이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러 나간단 말이에요. 중국 애들도.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테일러 메이드를 또 FNF의 그 어떤 저기 금액을 인수한 그 회사로서 같이 팔게 된다. 그래서 골프 용품 업체의 이 부분도 또 기대가 된다. 그래서 FNF는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해서 계속 모멘텀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이제 수익원이 생기겠죠. 다음 분기나 이제 이 테일러메이드가 이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부터는 이제 같이 또 나오겠죠. MLB 얼마, 디스커버리 얼마, MLB 키즈 얼마, 그러니까 뭐 스트레치 엔젤스 얼마 하고 또 FNF의 또 테일러메이드는 또 얼마의 실적을 거뒀고 그런 것들이 합쳐질 거기 때문에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함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수익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제2의 MLB, 제2의 이제 디스커버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도 런칭을 했죠? 네, 이것도 이제 또
수우파에서 또 연결된 거예요. 수우파에서 스트레치 엔젤스 호흡백을 협찬을 해가지고 지금 딱 그 스타일을 요즘에 여중생, 여고생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협찬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떴고 댄서를 개발해냈죠. 래퍼 다음에. 그래서 메타버스 패션 브랜드를 수프라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원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2006년에 설립된 브랜드였는데 스케이트보드용 운동화 전문 브랜드였고 2015년에는 이게 이랜드 그룹의 자회사 K-스위스가 인수를 했었고 이거를 다시 2020년에 FNF 미국 델라웨어 법인 FNF 브랜드즈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FNF가 사업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리런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K-스위스로부터 이 당시에 스프라의 미국 상표권을 인수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 새로 리런칭해서 스프라가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했는데 지금 드디어 오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개로 라인으로 갈라서 나왔는데 남부 캘리포니아 스케이트 컬처, 스케이트 문화죠. 여기서 나온 브랜드 유산으로 만든 레거시 라인. 전통적으로 스케이트 보드, 복에 관련된 그 라인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수우파랑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왜냐면 노제 씨를 모델로 했거든요. 그래서 K-POP 댄스를 융합해서 K-댄스 라인으로. 그래서 2022 SS 컬렉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프라의 처음에 뿌리를 뒀던 그 스케이트 보드 라인, 그 라인으로 하나 뽑아냈고 하나 쪽은 지금 K-POP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라인으로 두 가지 라인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2022 SS 시즌 모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최고의 스타죠. 노제 씨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스트레치 엔젤스로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고 스트레치 엔젤스 이전에 사실 더 도어라고 있었습니다. 더 도어라고 아웃도어를 자기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분, 이 CEO분이 잘하시는 게 망하면 빨리 접는 거예요, 빨리. 왜냐면 네. 베네통도 망해서 팔았거든요. 베네통 예전에 무슨 뭐 흑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인류 있죠.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네. 뭐 그거 색깔별로 뭐 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베네통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입고 있잖아요, 지금. 베네통을 아무도 안 입으니까 다 버려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커버를 해서 잘 된 거고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더 도어로 하다가 안 되니까 빨리 더 도어 매장을 싹 다 디스커버리 매장으로 바꿨어요. 그 더 도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스트레치 엔젤스는 지금 수우파 때문에 잘 되니까 계속 키우는 거고 스트레치 엔젤스랑 같이 수프라랑 약간 세트 개념으로 지금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브랜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상의 세계에서 디지털 아바타용 의상을 제작을 하면은 그게 실물로 딱 나와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만약에 메타버스 상황에서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각종 프로모션 한 것들 있죠? 실제로 프로모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10대 뭐냐 MZ세대 중에 Z세대들이 약간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런 브랜드까지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데 여기다가 또 절묘합니다.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한다네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런 액면 분할을 이것도 주식계 관심이 많단 얘기예요, 회사에서. FNF 다 좋고 너무 좋은데 분할하고 나서 3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에 가니까 아, 한 주에 100만 원이나 못 사겠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딱 액면 분할을 딱 때리네요. 진짜. 정말 이거는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5분의 1 액면 분할한답니다. 그럼 20만 원인지 되겠죠? 지금 주식 그리고 가액이 주가로는? 500원이었습니까? 500원인가요? 네. 500원에서 네. 100원으로 이제 분할을 하기로 결정했죠. 어쨌든 했다고 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면은 일단 부담이 뭘 사실 뭐 주식에 대한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데 착시 효과든 어쨌든 5분의 1로 일단 가격을 줄여주면은 사람들이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하니까 접근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짜리면 사겠는데 지금 85만 원이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FNF가 아무리 좋아도. 5분의 1 액면 분할을 딱 한다고 하니 절묘한 타이밍에 또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요소를 넣어주니까 참 그렇죠. 대단하죠. 그리고 현금 배당도 지금 주당 5,500원 결정했네요. 그 액면 분할해서 유통 주식수 확대하고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도 주고 그렇죠? 너무 뭔가 팔방미인 같이 예뻐가지고 전략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이거는 그렇죠? 주식에 저기 주식 투자자 주주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FNF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까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FNF 홀딩스랑 분할돼가지고 지금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FNF 홀딩스는 지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고 FNF 홀딩스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FNF랑 FNF 홀딩스 두 개가 있는데 전에 차트는 FNF의 그 옛날의 과거가 FNF 홀딩스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과거에 이렇게 잘 갔네? 야, 1,000원에서 9만 원을 갔네? 야, 이거, 이건가 보다. 이거, 여기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28,450원. 이건 액면 분할한 FNF가 아니에요. 분할이 되고 두 개가 분리가 돼서 FNF 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된 거고, 휠라 홀딩스는 둘이 분할해가지고 지주회사가 남아있어서 휠라 홀딩스인 거예요. 걔네는. 사업회사가 네. 비상장이에요. 얘네는 두 개가 다 상장된 거예요. FNF는 사업회사로 빠져서 상장된 거고. 그래서 FNF가 이 알맹이에요, 알맹이. FNF 홀딩스는 지주회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반영이 되는데 주가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FNF는 지금 쭉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 흐름을 그 가지고 있죠. 물론 뭐 증권사 목표 주가를 다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기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효성 TNC 130만 원짜리 있고 금호석 60만 원짜리 있다고. 근데 FNF가 지금 140만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일 높은 게. 네. 지금 85만 원으로부터 140만 원 엄청나죠. 근데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나오느냐가. 얘가 지금 성장의 가도를 갖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딱 맞춰서 터질 수 있는 애인데 거기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 딱 맞아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수혜를 받다가 위드 코로나로 변환되는 시점에 그 주가가 나온 거는 그건 조심해도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FNF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많잖아요. 매장을 네. MLB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예요. 그 기본적으로 의류주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데 목표 주가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타이밍이 좋은 거고 코로나 팬데믹 수혜주였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피해주가 될 업종인데 거기서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 거는 완전 반대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지금 산정하고 이런 거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도배를 할 거거든요. 목표 네. 주가 보고서 무슨 증권사에서 140만 원, 무슨 증권사에서 150만 원. 이런 것들은 수급에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위드 코로나 수혜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에 수급에 더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